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세션즈 팬 여러분, 드디어 그 감독님 거의 3주 만에 나오셨네. 보고 싶어 하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그래. 저희가 스튜디오를 좀 이렇게 새롭게 꾸몄습니다. 아우, 우리 김 감독님이 저다 네, 딱 하셨습니다. 최고입니다. 와, 야, 이 박수 한번 치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세계사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 전도도 좀 붙여놓고 좀막 그럴듯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책 선님 먼저 할게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또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완전히 또 초토화시키고, 군인들도 막 잡아가고, 업체들도, 뭐, 또, 이제, 업체들 다 이제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래, 다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비리가 아니고, 비리산업이 아니고,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산업인데, 제도적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방산 비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요. 책을 한 권씩 꼭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책 판매 대금은 저희가 또 좋은 방송 만드는데 또 이렇게 이런 우리 스튜디오 꾸미고 하는데 전에 쓰입니다. 참고로 저는 5년째 무급 대표이사입니다. 뭘 드시고 사세요? 그냥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같이 얻어먹고 뭐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아유 참 힘듭니다. 아무튼 책을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자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매주 이렇게 톡톡 세계사 할때 이제 지난주에 집회했던 것들 태극기 집회했던 것들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홍보 왜냐하면 잘 모르신 분들 많고 해가지고 홍보도 해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입니다. 어이구 사람들 많이 오셨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미 자유연합에서 한 건데 매주 한대요. 매주 토요일 날 한다고 하니까. 010-9021-5524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어디서 하는지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평택 캠프 험프리스 K6 메인 게이트 저기 앞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 지금은 소위 말해야 지금 반미 집회 하는 애들이 평택 가서 한대요. 아이고, 참말로.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애기도 나오고 여기 이제 이건 미국 가족 이걸 확인할 겁니다. 그건 아니 안 보입니다. 그게. 예. 아 그러세요? 예, 그건 안 보입니다. 저쪽. 예. 미국 가족들이 저렇게 나왔고 뭐 애기도 나오고 하여튼 남녀노소 보니까 한뭐 몇십여 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주한미군 가족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 힘을 많이 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구국총연맹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이런 또 활동을 하셨네요. 활동을 하셨고 저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어느 단체 명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니요, K 파티 같은데요? 아 K 파티인가요? 네, K 파티 이용원 대표 같은데? 이용원 대표 근데 제가 이용원 대표님 아는데 이 어느 단체인지는 내가 몰라가지고 이게 세종문화회관인가 그 앞에서 할 겁니다. 이게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아, 날짜는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 하는 것 같던데요? 아 매일요? 네. 아유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분 거의 매일 하시는 것 K파티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목요 기도를 하십니다. 이 차별금지법 반대, 뭐 동성애 확산 저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주동식 사진 전문 기자님께서 지금 또 마이크도 주셨구나. 이 애국가 부르시고 하는데 옛날에 성악을 하셨나 보더라고. 예, 노래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시는 게 어쨌든 간에 한 15분 나오시는데 뭐 저녁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도 매주 목요일에 제가 갑니다. 매주 제가 좀 바쁩니다. 예. 나와주시면 되고 저기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 대회가 또 있더라고요. 한겨레가 뻥 퍼뜨리고 정부 권력이 압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물밑 작업 정부는 즉각 중단하라. 이게 지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광화문 정부 총합 청사 옆에서 있었고요. 제가 어쩌 살펴보니까 한 5,600명 정도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까지 하면은 뭐그그 이상
앉아 계시는 분만 한 500, 600 되는 것 같고. 아, 저 정도면 뭐 정, 좌파 쪽에서는 이제 몇만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한 10만 나온 걸로 하시죠. 네. 지금 뭐 이랬습니다. 한겨레 배우 세력 수사라.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이 지금 특정 단체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뭐 각 단체들 하시는 그, 그 활동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니까 언론에서 잘 안 쓰고 홍보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GD워치 21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저기 이메일 주소 아시죠? GDWATCH21@gmail.com 그쪽으로 그 활동 사항들 뭐 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 자료를 사진을 좀 이렇게 취합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래요. 우리 그, 그 경영본부에서 광고를 좀 끝까지 봐야지 경영 이 광고비가 나온대. 예, 그러면 그게 정훈이 이렇게 바쁜가 보네. 예. 좀 찾아가야 될 텐데 광고 한 번. 정훈아 광고 좀 보래. 저 광고 좀 끝까지 보래. 애들 풀어가지고 야 우리 야 힘들단다 우리 경영본부에서. 예, 자 그리고 뭐 후원하실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하시고 또 그 전화 샵 7079-0325 샵 7079-0325 한 통 2,000원인데요. 문자를 하시면은 저희가 그거 보고 또 의견을 또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면전이 이제 붙었는데요.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히틀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틀러 정부, 기독교는 아, 문재인 플러스 히틀러. 문재인 플러스. 앞으로 여러분 문틀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플러스 히틀러. 뭐 이 계속 이 히틀러 하는 짓이 히틀러예요. 히틀러도 선거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종교를 없애겠대.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법무부의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에 임명된 사람이 민변 출신의 인권 변호사 황희석이라는 사람인데. 법무부 인권국장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발언을 했고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오메. 그러니까 이게 그 나라가 독재 사회로 가면 갈수록 독재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종교를 탄압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뭐냐면은 이게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 특히 크리스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내가 지금 그냥 여기 그냥 나들이러 온 걸 뿐이지 사실은 예.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독재라든가 이런 거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예. 그러다 보고 또 이제 독재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예, 예.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요 도라방들 있잖아요. 예. 자기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한나의 한 사람의 독재자의 말에 무조건 절대 충성해야 되고 예. 그 독재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충성해야 되는데 이게 예. 그런 게 아니고 충성할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지 충성할 전제가 예. 독재자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라는 어떤 두 가지 부류를 나눠줘요. 예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사랑도 두 자식이 있으면 한 자식 있을 때는 예. 우리 큰딸이 늘 이제 하소연하는 게 예. 동생이 태어나면서 난 사랑의 반으로 잘렸다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큰 놈만 있을 때에는 걔만 사랑해주면 되는데 예. 동생이 태어나면은 그 동생은 뭐 살고 있으면 살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쩌다 보니까 그 뭐야 막내가 어리니까 예. 좀 더 챙겨주니까 예. 큰 놈 입장에서는 자기만 막 챙겨줬던 아빠 엄마가 그러면 이게 당연히 예. 사랑이 나눌 수밖에 없군요. 그리고 저도 엄마, 섭섭해요 개인적으로는. 엄마가 변했어 아빠가 예. 변했어. 예. 아, 저도 마누라고 둘이 있을 땐 저만 좋아했는데 마누라가 이게 이렇게 변하면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질수록 예. 사랑도 어쨌든 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독재자 입장에서는 예. 이 기독 크리스찬 한 크리스찬들만큼 짜증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 김정일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예. 그렇게 멸심히 잡아주기려고 했던 게 기독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논란의 서지는 있지만은 그 이름 까먹었는데 교황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기독 유대교인들을 엄청나게 600만원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죽은 후에도 나는 내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여봤자 예.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이게 자기 말을 안 듣잖아요, 문제가. 예. 그러니까 독재 정권으로 가면 갈수록 제일 탄압하는 게 이 종교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그 뭐야.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그 뭐야 독재에 반대해서 싸운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어차피 난 싸우다 죽게 되면 천국에 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 정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종교 탄압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NAP라는 게 이게 뭐냐 이제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이라는 건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그러니까 야 동성애는 나쁜 거야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야 교회 때 그런 설교를 해도 차별 금지법으로 차별 금지법 위반입니다 해가지고 신도들 중에 누가 목사님을 잡아가게끔 신고하면 잡아간다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과 젠더 이데올로기 사회를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성평등 교육의 시행 등 국가 정책으로 이 해서는 지금 안 될 것들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명시하고 있고 국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교회고 그리고 이 그 안에서도 이제 그 교회 기도하는 모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곳이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기도 운동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뭐 완전 혐오 단체 그 제가 밀어붙이는 거죠. 예. 저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예. 유럽을 갔는데 예, 예. 제가 그 오렌지색이라든가 이런 티를 좋아해요. 약간 예, 예. 붉은색 계열을 예, 예. 겉은 안 좋아하는데 안에 속에다 입은 티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예, 예. 또 오렌지 색깔 티를 입고 예. 유럽을 갔어요. 스위스를 갔었죠.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랑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예. 앞에서 흑인 한 분이 예. 눈을 깜짝깜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나한테 그런 좀 나한테 그런 없잖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예. 뭐지 하고 좀 아무리 들어봐도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좀 웃어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선 먹는데 뭐 술잔 들어서 뭐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저게 지금 왜 저러지? 우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아 저 사람이 좀 친근감의 표시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아 유럽 사람들 참 친근하다. 그러다가 그게 정도가 지나치고 이게 눈을 꼼뽁대는 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윙크하는 게? 네. 윙크하는 거? 네. 그래서 같이 갔던 분한테 물어봤죠. 네. 지금 저기서 앞에 흑인 한 명이 나한테 지금 찌꺽 보면 눈 껌쩍거리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날 쭉 보더니 야 누구 그걸 입어서 그러나? 그래서 뭔가 그게 오렌지색이 네. 그 나라에서는 개인의 표현이래요. 그러면 저 난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야 이 저 개새끼 저 똥꼬충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나 잡혀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나한테 혐오스러웠다고요. 네. 그러면 내 인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옷을 입고 왔을 뿐인데 네. 단지 그 오렌지색 옷을 한번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이거 추행이잖아요. 어쩌면 네, 그죠. 막 짜증이 바락바락 나는데 그러니까 뭐 시선 강간이라며 요즘에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은 예.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 그 몇백 명의 몇천 뭐 60만? 예. 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럼 5,200만이 희생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슨 개 같은 동성애 전체주의인 거죠. 앞으로 우리 저 교회나 이쪽에서는 동성애 전체주의, 동성애 독재주의라고 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지금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인권 변호사인데요. 이 보시면은 이게 났습니까? 아니 그거 못 안 나올 겁니다. 안 보인다고. 네. 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민변 네,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날만하네.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고. 아 그런 게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주요 먹을 것들이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네요. 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잡아간다는 거죠. 구속시킨다는 거지.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러면 정치적 차별금지 그러니까 너 종북이지 이런 거 하면은 막 북한 추종하는 거야. 그럼 언론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말할 거죠. 수 있는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 헌법 위에 지금 군림하겠다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그 종북이다 이런 이야기도 못하는 거고 너 공산주의자지. 왜 공산주의자처럼 활동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말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하고 그 짐승하고 개새끼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네. 내가 그러면 야 너 뭔 이건 뭐하는 이렇게도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도 못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한번
왜 차별하냐 이제 일 한다는 그거를 틀어막고 있는 게 지금 교회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에스더 기도 본부라는 기도 뭐 기도원 그죠 예 뭐, 그쪽이 기도, 제일 본부 뭐 그쪽인데 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금 한 이야기를 보면 헌법 20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게 돼 있고요. 종교와 정치를 당연하죠, 분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헌법 2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묵인한다. 그러면은 이 문재인 정권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저 정권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헌법 수 이 사람을 자르거나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은 헌법 수호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대상이죠. 당연히죠. 탄핵 왜냐면 뭐 박근혜 정권 탄핵할 때 뭐 헌법 수호의 의지가 네. 없다고 해가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 버리면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민은 그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어지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집회 못 하는 거예요. 그 저 갑자기 단언 떠오르지 않는데요. 예. 그 히틀러에 대항했던 어떤 사람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히틀러가 그 뭐 공산주의자들을 데리고 갈 때 예. 나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다. 예. 뭐 그리고 유대인들을 끌고 갈 때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나한테 왔을 때 나를 위해서 싸워줄 누구도 없었대 나 주변에는 네. 그런 말을 그런 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네.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종교예요. 그죠. 첫 번째가 종교고 왜 그게 결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그 집합체거든요. 그죠. 그 조직만큼 강력한 집단도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종교를 칠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 치냐면 언론이에요. 아 물론 이거 언론으로 잡혀갔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가 언론을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과 종교가 마비가 돼버리게 되면은 예. 그 다음엔 독재가 뿌리내고 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초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이미 권력을 잡았다는 거는 국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언론 잡았죠. 예. 그럼 북한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북한이 1945년도 해방한 다음부터 예. 해방한 다음에 그때는 냅뒀어요. 예. 금일성이가 본격적으로 자기 그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일 먼저 뭐냐면은 종교인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예. 다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예예. 유격군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오게 되면은 예예. 종교는 아편과 같다. 뭐 종교는 인민의 적이다 해가지고 예예. 그러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종교인을 숙청해 버렸어요. 한 명도 없이. 예예. 그러면은 모든 일반인들은 내가 뭐 종교가 있어야 믿을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남은 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 토착 신앙들 있죠. 예, 예. 뭐 전보고 이러는 것들. 샤머니즘 예. 뭐. 그 사람들 남질러 몽땅 다 쳐놓았어요. 한국에다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미래를 뭔가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장 눈앞에 그거 안 봐요. 거기다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져요. 왜 지금 이것처럼 경제가 바닥치기 시작하잖아요. 예. 북한처럼 안 된다는 법 없어요. 우리나라도. 예, 예, 예. 뭐 우리나라 수출주도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예. 경기가 이렇게 개판되고 있는데 예. 개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고기 먹고 살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나 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고기만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해요. 예. 모든 국민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거의 고기의 상당량은 다 해외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돼지족발은 네. 돼지족발은 거의 90% 이상이 그 해외에서 수입이 그죠. 제가 왜 하냐면 내가 옛날에 돼지족발 만드는 공장에 알바를 했거든. 족발 옮기고 삶고 하는 걸 했는데 그 다 덴마크하고 이쪽 북유럽 쪽에 왜냐면 걔들은 족발 안 먹어 그죠? 버린다고 네. 그래서 그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족발 못 먹어요 이제. 실제로 지금 모든 사람이 족발을 먹고 족발로만 예를 든다면은 네. 모든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이 먹어도 두 번이잖아요. 네. 그 두 번 먹는 거를 만약에 전 국민이 일주일치를 다 먹잖아요. 네. 그럼 지금 수요에 따따블이 네.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일주일이니까. 네. 그 따따블을 그럼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있냐? 못해요 절대로. 아니 그 삼겹살도 다 수익이에요. 네. 다 수익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예. 사람들이 첫째로 뭐 외식에서 끊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죠. 식당들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이 안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요. 식당에서 갑자기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지 몰라가지고 식당에 폐업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안 가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왜 안 가겠습니까? 돈이 없어요 안 가요. 당연하죠. 왜 내일이 더 암담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주머니에 만 원이 있을지 모르는데 예.
내일 내 주머니에 만 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에이, 차라리 오늘 2천 원어치 마트 가서 사가지고 그렇죠. 집에서 해먹자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모든 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경제를 의도적으로 예. 붕괴를 시키면서 뭐 무상복지, 무상급식, 뭐 무상교복 전부 다 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딱 북한 닮아가고 있어요. 북한 이거. 닮아가는 거죠. 아니 예. 그 자 보십시오. 경제가 무너지는데 나 먹을 건 없어. 예. 그러면 공짜로 준다고 하면 좋다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뭐 아동 수당도 뭐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합니까? 지금 보니까 한강 수로를 또 뭐 이렇게 북한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네.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한강 수로를 통해 가지고 북한군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길이 높이 다 알고잖아요. 그 깊이 알고 다 알면 다 올라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뭐 지금 뭐 GPS 철수하고 거기서 네. 뭐 공중 정찰 안 하고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포대들 문 닫아놨다며. 네. 근데 북한 포대는 문 열어놨다면서요. 그러다 보면 네. 북한화 되는 거죠 점점. 그게 참 나쁜 게 뭐냐면요. 네. 그것도 지금 말이 나와서 갑자기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우리나라는 네. 포병 전력 자체를 철수를 해요 뒤쪽으로. 그죠. 네. 북한은 막아 만났어요. 그죠. 뭘로요? 위장망으로. 예. 네. 콘크리트로 타입해서 막아 그냥 메꿔버린 게 아니고 문만 닫아서 문만. 위장막으로 위장막을 내려놨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다섯 무슨 천조가리 하나 때문에 표가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저기 거두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해병대도 지금 이사단도 지금 우리나라는 철수라고 있잖아요. 후방을 뺀대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공산화 시키는 거에 지금 사상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을 공산화 시키는데 자 보십시오. 21세기 서구 문명 우리는 지금 서구 문명 그렇죠. 기초하고 네.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공자왈 맹자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국은 아직도 공자왈 맹자왈을 하고 있지만은 자, 이 기초는 미국으로부터 전파된 기독교적 그죠, 문명의 네. 바탕에 깔고 있으며 기독교 문명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인권입니다. 네. 인권. 그죠. 그리고 미국 문명을 그대로 전수받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반인륜적, 반인권적 폭거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그런 교회를 갖다가 야 혐오스럽다 하면은 저렇게 말하는 황국 그 황희석 법무국장은 자기가 사탄이라는 건지 마귀라는 건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건요. 그죠. 그 두려워하는 전제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은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예.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 반대편에 설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편이 되는 게 편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예. 그 존재가 두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딱 그 선거예요. 그러니까 적속에 그러니까 내가 아군이고 적이라는 거는 예.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죠. 저쪽에서는 자기가 아군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해요. 예. 근데 내가 여기 이 진지에 있다면은 예. 내가 나를 무서워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했다는 거는 예. 기독교를 두려워하는 사탄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사탄 집단 자 볼까요? 살인마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뭐 고둔창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간첩이라고 대놓고 써놓고 뭐 임종석이 보고 양아치 중에 양아치라고 뭐 써놓고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예. 아니 크리스찬은 혐오 집단인데 왜 그 어쩌면 교황은 크리스탄 집단 중에서 가장 큰 사람물잖아요. 그럼 교황도 혐오 집단이라는 거지. 그 혐오 집단의 총수를 왜 북한에 가달라고 저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북한에 그 저기 가달라고 부탁한 거는. 아, 그러면 그러고 아니 그 뭐 저기 문재인이도 기독 그 저기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면서요. 네. 카톨릭 신자라고. 네. 그러면 문재인이도 지금 먼저 그러면 문재인이도 혐오 인물이. 아 이게 그 보니까 네. 아 문재인을 욕하기 위해서. 돌려만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역시 돌아올 광들은 문재인 욕하려고 지금 좀 네. 와. 자 그러니까 뭐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로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은 것은 교회 및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말을 못 하니까 아 저기. 교회는 혐오 집단. 왜 중국 공산당이 교회 탄압하고, 그죠, 탄압하고 북한 공산당이 교회 탄압하고 그건 나는 공산주의자야. 그죠, 이 소리를 하고 싶은데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얘는 지금 자기 밑에다가 지금 자기 역할을 대단하고선 지금 희축희축되고 있네요. 그 공산주의자를 이게 꽂아놨다는 거죠. 이 법무부 인권국장에다가.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금 유린하고 있고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
그 뭐 저기 그렇죠. 고영규 변호사가 이긴 걸로 그 무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공산 정권이고 공산 정권을 공산주의 정권을 추구한다. 히틀러화 되고 있다. 해도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공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말은 공산주의 독재혁명이다. 이걸 천명하는 그, 건데 사실은. 예. 김일성이가 처음에 개선문에 들어와서 또 했던 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예. 뭐냐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예.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인 지식으로, 예. 힘 있는 사람은 힘이 힘으로. 그리고 누구든 좋으니까 나라와 부합, 이때 호소를 했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죠. 예. 다 자기 노예만 만들었어요. 예. 지금 말들을 얼마나 번지르해요. 예, 예. 말 잘하잖아요. 예. 와 진짜 제대로 무슨 밥 먹고 말하는 연습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뭐야 그렇게 보는 앞에서 욕처먹고도 예. 아유 그게 뭐 듣기에 별로 기분 안 나빴으니까 욕 아닐 거야. 일단 멍멍이 아드님 말씀하고 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리성권이가 야 응. 저기 우리나라 기업 총수 보고 냉면은 넘어갑니까 하니까는 그 저기 뭐야 통일부 조명균 통일국장이 아 남북한 교류를 좀 속도 내라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야 그러면 내가 야 문재인 개새끼 하게 되면은 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바람직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전 말한 거잖아요. 그죠. 난 문재인 개새끼. 나도 같이 않겠죠? 그 사람 그 냉면이 먹고 너무 갑니까 하는 사람한테는 그 남북 관계를 빨리 하라는 거고 나는 문재인 개새끼였으니까 잘하라고. 그죠. 국가 운영을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요. 난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타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은 이게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럼 여기는 혐오 시설이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애들 여기, 출입금지. 여기 있는 신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에? 혐오인물이 되나요? 혐오인물이 되는 거죠. 그럼 조영기 목사님도 혐오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저 근방 이제 앞으로 한 20km 밖 200m인가요? 예. 거기는 이제 학교가 들어서면 안 되겠죠. 아 혐오. 혐오 시설이니까. 뭐 쓰레기장하고 예, 같은 그렇죠. 혐오 시설이니까. 예. 아. 야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는 그 우리 신도님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와. 자 이거 사랑의 교회. 아니 애기한테 이렇게 지금 이 세례 주는 건가요? 예. 세례 주고 하는데 이 그럼 여기 가 있는 이 애도 혐오 인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예. 뭐 우리나라가 2천만 된대. 예. 예, 20%인가 30%가 이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한 500만 600만 정도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아 5천만이니까 아니구나 20%면은. 5천만이면 2천만 된다는 사람, 천만이 천만 된 사람. 야, 그러면 천만 명이 그 사람들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혐오 집단이면, 혐오 인물이면. 자, 이거는 그 사랑의 교회, 이거는 소망 교회네. 소망 교회는 소망 교회도 이 저기 혐오 시설이고 혐오 집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지금 아는 교회가 몇 개 없어가지고 했는데.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혐오 시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은 다음에 나중에는 죽인다는 이야기야. 말 지금 언론인들 다 잡아가고 있고 전직 국정원장 3명 잡아가고 대통령 잡아가고 있고 말 안 들으면 다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언론 다 탄압하고 있고 또 드루킹 해가지고 네. 조작해가지고 여론 국민의 네. 여론을 갖다가 네. 조작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해요? 지금 한국의 그 저기 그 선거 그 전자개표기는 네. 해외에서 부정선거에 이용됐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부정선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남베트남이죠. 예. 남베트남에서 이 통일대가 그 북베트남의 천혜력이 며칠 얼마 전부터 수도승들과 스님들이 엄청나게 자살을 하셨어요. 스스로 이게 죽었어요 다. 예, 예, 예. 뭐라고 그러고 아무튼 예. 불태워가지고 그 어떤 그런 정부에 반대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북베트남에 대한 통일을 간절히 원했거든요. 예. 근데 웃긴 거는 예. 통일되니까 제일 먼저 잡아 죽인 게 그 정교인들이에요. 예. 왜냐면은 똑같이 또 반항할 거거든. 예. 그리고 자기 그 뭐라도 그 호치민을 안 믿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도 저희가 계속 어디선가 방금 말을 했었는데 이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예. 떠나가는 교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예. 이 정부도 알아요 그걸 잘. 예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꼭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내는데 그 중에 교인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당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리고 나면서 지금 그 사람이 이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사명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그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교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70년대 김일성 교시가 교회로 침투하라 네. 성경책 들고 헌금 많이 내면 되니까는 교회로 침투하라고 김일성 교시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지금 때려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그 김일성 교시는 왜 나왔습니까?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도 교회 때문에 적화가 안 되니까 교회를 침투하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카톨릭은 다 무너진 거고 카톨릭은 네. 이미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성당에 나가고 저기 신부님 옆에서 시종도는 복사도 하고 했는데 그랬는데 그때는 뭘 했냐?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죠. 그리고 북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신부나 수녀들이 저기 국정을 해체 피켓 들고 미사하고 그러니까 뭐 다야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예. 전 정말로 요즘 궁금한 게 정의군 사단이 요즘 뭐 하고 있나요? 아니 국정을 해체하고 저기 뭡니까 그 저기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그런 거 아니, 사실은 그 간첩 활동이라고 그거는 정의구현 사태자니 지금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고 네. 만들고 뭐 몇 달에 한 번씩 휴가 가는 대통령을 반대해서 나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통령이 계속 지금 뭐 그냥 휴가 며칠 또 오늘인가 어제 또 갔다 네. 3박 4일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이 건강이 심적으로 문제가 있고 건강이 문제가 있으면은 대통령 집에 가세요. 우리가 뭐 당신 이따구로 하라고 저기 대통령 만들었어요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지금 한국의 카톨릭 사제 신부들은 간첩을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참 너무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무리 중하고 그렇다고 해도. 예. 정치 그 자체는 국가가 존재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렇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싫고 우파가 싫어도 좌파만 존재하는 순간에는 그건 독재가 돼버리는 거라고. 예. 왜 양당 체계예요? 왜 좌우가 있냐면은 새가 예. 한쪽 날개는 날 수 없듯이 예. 양쪽이 서로 형평성을 맞춰서 올라가는 게 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처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은 자기들 스스로가 다 돼가지고 하고 하면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많은 뭐 환경단체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예. 신문지상에 아니 개구리 새끼 죽는다고 그거 나와가지고 그 난리 쳤어요. 도롱뇽 죽는다고 청성 그 우리 KTX 뚫을 때 천성사 예. 더 지금 습지가 발달되고 있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말 안 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욕 안 해요. 왜? 그럴 수 있죠. 그거 사랑하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아니 지금도 새만금 간석지에다가 태양광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천만 톤의 중금속을 지금 갖다 뿌려놓겠다는 거. 그 태양광이 뭔데요? 태양광 안에는 그 태양광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 조개 들어가잖아요. 예. 갑자기 카드늄하고 그 나 카드늄 중금속 덩어리잖아요. 예, 예. 그걸 지금 몇십만 톤을 갖다고 깔겠다는데 예, 예. 지금 벌써 이번에 저기 뭐야 그 호수에 닦아왔던 거 이번에 이게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이게 물속으로 저수지에 닦아왔던 게 이번에 그 황수인가 뭔걸로 이제 몇십 개가 깔아앉았다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깔아앉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이건 봉이 풀려있는 물건이잖아요. 예, 예. 들어가가지고 이게 마비될 때까지 오염을 시켜요, 계속해서. 예, 예. 그거를, 난 왜 거기에 환경, 아니, 난 저 옛날에 어떤 내가 대학 갔는데 그 미군기지 앞에, 예. 그 미군기지가 철수하는 자리인데 예.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 분명히 기름이 있다고 무조건 예. 10m까지 파보라고, 예. 와, 어마어마한 환경단체들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저수지에다가 중금속 덩어리를 빠뜨리는데 예. 새만금에다가 예. 그 어마어마한 영통 땅덩어리에다가 예. 중금속 덩어리를 갖다 깔아놓는데 예. 우리나라 환경단체는 어디다 뒤졌어요?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북한 지령받는 간첩이라냐. 아니 거기 천주교 정의사단이 가가지고 천주교 정의사단이 뭡니까? 인간의 목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서요. 그 중금속 때문에 오염된 물과 바닷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식물이 죽을 거고 동식물이 죽을 거냐고요. 아니 사람 빼고라도. 제주 해군기지 할 때도 구름비 바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했어요. 네. 근데 왜 거기는 한 명도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보십시오. 이 보시면 북한이 자기 그 형인 저기 저 누구야 저 김정남이를 독가스로 암살한 거 아닙니까? 그 유독 물질로. 그러면 저기 우리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님은 김일성, 김정은 저 체제를 보고 혐오 집단이면 살인마 집단이라고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입 다물고 있는데 볼까요? 자, 그러면 미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도부한테 책임 묻겠다. 지금 그 북한 정권이 이제 네. 여성들 강간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북한의 그렇죠. 인권에 대해서 네.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 근데 왜 지금 법무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김일성 앞잡이를 지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디나 존재를 해요. 예. 존재를 하는데 저는 저 사람보다 욕하고 싶은 게 예. 저런 게 나왔으면은요. 예. 우리는 목사님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냥 신도예요. 예. 작은 신도에 불과한데 저런 게 나왔으면은 예. 목사님들 중에 몇 명은 예. 정말 저 사람이 있는 집 앞이라든가 저 사람이 다니는 회사 앞에 가가지고 예. 삭발하고 예. 안 주셔가지고 단신동선이라도 해야죠. 예. 왜? 목사님은 하나님 앞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앞장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저는 사실은 저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예. 사탄은 어디나 있고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은 어디나 존재를 해요. 네.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감독님 마이크가 접촉 불량해? 정면을 보고 이야기하래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마이크 죄송합니다. 후원 좀 와야죠. 장비 좀 사게.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정말 나서서 가지고 예, 예. 정말로 목숨 걸고 저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인들의 축복을 받아다 보니까 누가 안 하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에서 월요일, 주말 하루 동안에 4만 명에서 몇십만 명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온다는 교회가 한두 개예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말로 절절히 한번 호소해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죠.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교회가 전부 단합해가지고 치면은 법무부 장관 좀 옷 벗어야 돼요. 당연하죠. 저거는 저기 헌법 유린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 목사님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목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교인들한테 들려주는 거지. 교인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러나 목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 기독교가 혐오 집단이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혐오 인물이 되는 거지.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 정말로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고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봐요. 그 목사님들 가만히 있으면은 그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거 아닙니까? 혐오 집단이라는 거. 그 사탄이 왔을 때 그 사탄을 교인들이 무서워한다고 해가지고 사탄 욕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게 사탕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사탕이야 뭐 있던 개 사탕. 아 이렇게 여기 나와. 자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 소망교회에서는 이 지금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의 타협이 없다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저 이 방송하면은 뭐 항의 전화도 오고 뭐 죽인다고 뭐 살해 협박도 오고 하지만 뭐 저는 이미 공식 공개 처형을 두 번 온도 받았으니까 별로 죽는 건 두렵지 않고요. 아니 나는 죽인다고 뭐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 번호 저기 보면은요. 저기 보게 되면은 더 나쁜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는 건 보는 그 사탄의 입장에서 가능한 거고 그죠. 기독교와는 타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전쟁이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다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야, 저 말을 했는데도 야, 참 모르겠습니다. 전 저 정도 되게 되면은 정말로 청와대 앞에 혹은 저 인권센터 앞에 저 사람이 있는 곳 어디든지 간에 목사님들 수백 명이 우리나라에 목사가 존 많아요. 정말 난 아니 진짜로 여기서 밖에만이다 봐요. 저 십자가가 몇 개가 보이나. 그 십자가 하나씩 보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저것도 하나, 저거는 정말 대놓고 난 사탄이야, 나는 뭐 예수님과 싸울 거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 같은 아무 보살 것 없는 작은 교회에 나가는 신도들이 저사도 여기서 열받아서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계시냐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 하여튼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좀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교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사탄,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 하는데 그 가만히 있으면은 그 집단은 그 사탄을 그냥 그 영접하는 것밖에 더 됩니다. 그 집단이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역시. 그러면 거기다가 뭐야 저기 뭐 그건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헌금 낼 필요는 없는 거 아니면 그 왜 갑니까? 그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미국은 또 중국을 갖다가 탈북자 강제국송 반대에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도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 중국의 인권 유린하고 탈북자 강제국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죠. 그죠.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하죠? 못하죠. 예. 뒤가 갱기니까. 예. 그러니까 저거를 이야기하는 순간에 북한에서 뭔가 다른 걸 말하겠죠.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그죠. 제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중국 이런 거 비판 못하면 중국 앞잡이란 거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꼴이 되니까 강력하게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자 보세요. 문재인은 베이징대 가가지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은 같이 하고 있다. 여덟끼로 혼자 밥 먹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중국의 개라는 이야기라. 아. 그리고 지금 태양광 패널들 전국에 깔고 중국, 있는 거 다 중국산이라고 기사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왜 중국산에 한국에 태양광 패널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중국산 사오면 중국의 성능이 더 떨어지니까 그죠, 예. 나 카드용 납 질질질 살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 걸 갖다 우리나라 저수지에 다 깔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 이게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우리 집 아파트에 예. 아파트에 그 태양광 뭐 설치하라고 예. 공짜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 공짜라는 거는 예. 공짜로 만들어진 흙. 예. 내리는 눈 예. 이런 건 공짜라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건 하나님이 뭐 어떤 만드신 거니까 당장 내놓는 앞에 돈 내고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태양광 패널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공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공짜래요. 예.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그 배터리라는 거는 예. 수명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도 예.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배터리를 예. 2년인가 3년 지나게 되면 2년 지나면 바꾼다고나 2년 지나게 되면 바꿔야 돼요. 근데 예. 이 배터리 가격이 예. 차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제일 작은 게 8만 원에서 10몇만 원이에요. 예. 제일 큰 거는요 예. 몇십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한 달에 예. 전기료가 예. 전기료가 우리 아파트에서 저거 달게 되면 한 달에 전기료가 9,200원인가가 전략이 된대요. 예. 그럼 1년이면은 예. 1년이면 얼마예요? 한 9만 그럼 한 10만 원 돈 되겠네요. 예. 10만 원 돈 된다고 쳐요. 예. 그런데 그러면 2년 후라든가 3년 후에 배터리를 바꾸려면은 예. 그거에 더블이 들어가요. 예. 그 전기료 아낀 거에 예. 더블이 들어간다고요. 예. 더 웃긴 거 그 파괴할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예. 돈 내야 돼요. 예. 왜? 이거 중국산 덩어리니까. 그죠.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되고. 예. 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나중에 배터리 바꿀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대요. 예. 이거는 정말 믿기죠. 예.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냐면은 이게 밖에 내놓고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죠. 부식이 시작돼요. 예. 그런 거 태양광 패널이 예. 매일 닦아주던가 아니면 매일 세척을 하지 않으면은 예. 수명이 굉장히 짧대요. 그죠. 그러면 그걸 또 물어봤어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주냐고.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정명호 본인이 아유 참 이게 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장비가 좀 시원찮아서 아무튼 예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서해안에 깔면은 그 안개 서해안 안개 많이 끼면 안개 끼면 예. 못 쓰고 그 저기 뭐야 저 그 뭡니까 그 미세먼지 날아오면 다 못 예. 쓰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저 배터리도 아무 때나 버리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 중금속 수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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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간다고. 그런데 지금 전국에다가 다 깐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전 국민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 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지금 교회 신자들을 저기 그 뭐야 혐오 집단이라 해가지고 그거는 다 죽이겠다는 예, 이야기인데 아, 어쨌든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제 D2입니다. 예. 오늘부터 이틀 후에 우리는 예. 그게 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요. 예. 왜? 지들이 더 열심히 했거든요. 지들이 더 열심히 나가 싸우라고 그랬거든. 트럼프 보고 너 왜 싸우자고 말로 하냐고. 예, 예. 조패 그랬거든요. 예. 그건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그 11월 6일 이후부터 한국에는 엄청난 뭐 폭풍이 물어친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 돼지는 이건 살인마입니다. 자기 공부도 네. 죽이고 자기 국민들 그러니까, 다 죽이고 하는 살인마인데 살인마를 껴안고 이래 좋다고 하면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지금 문재인은 이게 뭐 머릿속에 사탄이 씌웠다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기자가 물어봤잖아. 그 살인마하고 악수한 느낌이 어떠냐고. 예, 저놈입니다, 저놈. 왜 지금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참 저게 정말 볼수록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죽인 사람만 저 김정은이가 죽인 사람만 술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본 거는 신문지상에서 보고 뉴스에서 본 거는 뭐 장성태 그 손에 꼽을만 하지만은 이번에 또 황병수도 지금 날아갔어요. 죽었어요? 뭐 죽은 사람인지 모르죠. 싫을 것 같아요. 그냥 다 가족 채로. 근데 중요한 게 그럼 그러니까 정말 다 떠나서 그거 말고 그 사람 밑에 있던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그 위에서 시킨 걸 했어요. 걔들까지 다 쳐넣었어요 지금. 다 죽여버렸어요. 참 인권 변호사잖아요. 인권 변호사인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그 이게 둘이 딱 서 있어요. 한 사람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아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나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하고 한 사람은 앞에 있던 애는 난 사람 죽이는 걸 정말 좋아해. 이제 그 꼴이에요. 왜 쟨 그랬잖아.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 쏴 죽이고 자기 형을 그 총, 내가 무슨 뭐 VX 그걸로 죽여버렸잖아요. 그건 쟤는 똑같은 게 뭐예요. 나는 맞서는 건 다 죽여 그냥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래 그럼 난 널 사랑해 딱 그거거든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일까요? 그러면 살인마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말할 때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는 왜 얘 쟤한테 죽을 게 두렵잖아요. 예.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사랑한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니까 이제 한겨레가 지금 여는 뭐 저 친정부 뭐 어용신문이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자꾸 나오는데 이제 정부의 나팔수라는 이야기들이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이 에스더다가 해가지고 여기 극우 기독교 단체를 했어요. 극우 기독교가 어딨나 이런 무식한 자식들. 그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 존중, 북한의 인권 해방을 위해서 야이씨 너 그 가톨릭 옛날에 봐라. 옛날에 보면 가톨릭도 저기 북한 소련의 해방을 위해서 소련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한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가톨릭도 극우예요? 또라이 같은 새끼들. 이래가지고 이거를 아예 이제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예요. 신문에도 종이 신문에도 내고 인터넷판에도 내고 이것도 추가 기사를 갖다가 뭐 여러 개를 내면서 이제 쭉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고 이제 전면전을 선포를 한 거지. 혹시 우리나라 신문에서 극좌라고 쓴 거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없죠. 근데 극우가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극우란 것은 테러하는 애들이 극우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이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는 이쪽에도 극단 반대쪽에도 극단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극단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극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그러면 얘들이 극좌 신문이지. 쟤들 자기네가 극우라고 말했다는 거는 자기네는 극좌라는 뜻이거든요. 극좌니까 좌에서 봤을 때 그죠. 아, 극우다 이런 거지.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우파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고 개 눈에는 개만 보이는 그죠.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극좌니까는 극좌 테러 단체 북한 추종하고 공산당 추종하고 그런 단체니 그런 신문이고 그런 매체니까는 극우 단체라고 그렇게 가짜 프레임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보니까 내 가짜뉴스의 뿌리가 극우 기독교 세력의 현주소를 해보는 탐사 기획을 사회에 걸쳐서 한다 이랬는데 무슬림 늘면 강간율 높아져. 강간율 높아져가지고 지금 메르켈이 사임을 했잖아요. 사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한 거 아니에요? 독일이 지금 완전 개판되고 스웨덴도 포기했잖아 지금. 아니 이게 저 사람들은 참 돌대가린 게 에스더가 기독교 단체잖아요. 예. 기독교 단체인데 이게 기독교 단체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면은요 에스더에서 발행하는 큰 신문이 있다던가 자기네처럼 한겨레는 지금도 신문을 발행하고 있잖아요. 종이 신문도 발행하고 한겨레는 가짜 뉴스를 말하게 되면은 수만이 봐요. 에스더는 그래봤자 저 가짜 뉴스 해봤자 그 교회 강당 안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거기서 말 듣고 옮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한겨레가 여기다가 저렇게 쏘가지고 가짜뉴스 쏘가지고 옮기는 게 빠를까요? 한겨레 빠르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런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는 네. 유튜브 카톡 채팅방이 150개를 그 뭐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지만 이들 가짜 뉴스에는 공통점이 있다. 해외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라며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야기 안 하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어도 못하는 새끼들이 문재인 정권이 영어를 못하니까 강경화 그 외교장관을 갖다 영어 잘한다고 영어만 잘하면 되는 영어만 거야. 잘한다고 해가지고 외교장관 앉혀 놓은 거 아닙니까? 외교를 그따고 하는데 요즘에 뭐 하고 다니냐? 중국 가가지고 대련에 무슨 대련 시에 무슨 간부들 만나고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대련 중국 대련 이렇게 도시 그 가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아이고 이런 무식한 것들 그래가지고 이게 한다는 얘기가 이게 지금 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이렇게 퍼뜨렸다는 거지. 회사, 학교, 관공서, 공항 등 곳곳마다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맞지. 내가 우리가 옛날에 아니, 저 사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실제. 야,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우리 그 저기 야, 뭐야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예. 뭐 무슬림 뭐 이렇게 예. 좀 하려고 하는 데는 할랄 제품이 예. 많이 해가지고 저 뭐 예배실도 만들어주고 예, 예. 그걸 하잖아요. 그 수업 시간, 업무 시간에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하루 타고 예.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예. 요구하잖아요.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무슬림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 덜대가리지. 아니 그러면 무슬림 보고 다섯 번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죠. 야 무슬림들. 저 듣고 있죠? 무슬림 우리 그 뭐라고 그래? 네. 무슨 무슬림을 믿으시는 분들은 한결에 가고 하지 말래요 다섯 번씩. 그리고 기도실도 만들지 말래요. 아무 데서 그냥 길바닥에 가다 하래요 그냥. 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안에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 100만 명을 넘길 것이라며 이용희 에스더 대표가 올린 글과 사진을 서울대에서 실제로 일어난 뭐 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네. 뭐 변주돼서 열린 네. 뭐 널리 유포됐다. 네. 이래 돼 있는데 저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에스다가 만난 가짜뉴스를 네. 해가지고 동성애 커플, 줄의 거부 목사, 뭐 징역형 이런 나오고 메르스 네. 에이즈 결합하면 슈퍼바이러스 창궐한다 네. 이런 게 가짜뉴스라 했는데 여기 기사가 나왔잖아 국민일보 여러 명의 성 파트너로 섞인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 공격성 강해 3년 만에 에이즈 발병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가 막 그죠 생각하는 거 여기 맞잖아 나왔잖아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네. 바이러스라는 거는 네. 변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바이러스와 바이러스가 멀던가 아니면 바이러스 스스로도 변종이 발생을 해요. 아 그런 상식. 그래서 바이러스예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야 얘네는 아니 근데 이 대가리야. 아 이게 이야. 보라로방에 돌돌이 생. 지금 뭐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한 미국인이 1억 6천만 원 벌금 폭탄 맞았다. 뭐 지금 이런 거 볼까요? 이거는 독감 동시에 두 종류 걸릴 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이거는 동성애자 거부한 빵집 주인 15만 달러 벌금 물었다. 허밍턴 문다 이거 안 문 걸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그 벌 하여튼 그런 사건이 네. 있었나 봐. 그런 사건이 있었대. 예, 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이거를 누가 썼냐면은 허핑턴 포스트를 해 가지고 발행인 양상우네. 한겨레 발행인 양상우네. 아. 이거 귀신 같은 거 새끼. 아, 지들끼리 지금 다른 신문이라고 사기 치고 지금. 자, 보세요.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 미국인이 1억 6천만 원 벌금 폭탄 이 기사가 에스다가 만든 가짜 뉴스라고 했는데 허핑턴 포스트에서 이 기사 냈잖아요 미국 사례 들어가서 기사 냈잖아요 그것도 진의 발행인이 한겨레 발행인 양상우 한겨레 허핑턴 포스트 쭉 보니까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해가지고 여기 발행인 양상우 동명이인은 아니죠? 아니 그 한겨레에서 만든 거 한겨레에서 만드는 다른 매체인데 여기 나오잖아 2013년 9월 클라인 부부는 결혼 앞둔 레즈비언 커플에게 웨딩 케이크 팔기를 거부했고 이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키자 웨딩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 때문이라며 가게 문을 스스로 닫았다. 아니 야 저것도 진짜 우리나라도 저렇게 야 저건 아니 그러면 내 신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의 종교적 그 똥꼬충들이 그 하는 거 그거가 중요하고 아 레즈비언이야 저건 무슨 충이라고 해야 되나 저건 그러니까 그들은 신념이 필요하고 어떤 차별을 금지받아야 되고 내 종교적 신념과 내 종교적 양심은 그러면 침해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게 네. 뭔 저런 개 그러니까 저 한겨레에서 쓴 기사를 갖다가 자기들 그 같은 계열 회사에서 나온 기사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얘들이 가짜 뉴스를 쓴 거예요.
왜? 지들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지령 받았으니까. 지금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 출신 기자 출신이라면서요. 청와대에서 지령 내렸고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그 지령 내렸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자, 메르켈 총리 3년 뒤에 그만둔다. 왜 그만두나 볼까요? 자,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이 지지를 잃은 주요 원인은 난민 정책에 대한 불협화음 때문이다. 우호적인 난민 정책을 펼쳤던 메르켈 총리는 기사당 대표인 제호퍼 내무장관과 팽팽히 맞서왔다. 지난 7월엔 다른 유럽 회원국의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임시 수용하는 난민 환성 센터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 인근에 세우는 방안과 관련해 제호퍼 장관이 당 대표직 및 장관직 사퇴하는 초강수까지 꺼내며 메르켈 총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쭉 그러니까 난민 정책을 둘러 이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난민 정책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기민당과 자매당, 기사당의 약 70년간 동맹관계는 한때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자, 독일, 스웨덴 결국 무제한 난민 수용 정책 철회했어요. 독일 난민이 이제 100만 명이 달할 거 예상된대.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은 메르켈 총리는 망명 신청이 거부된 상당수가 강제 송환될 것이라 밝혔으며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난민 자격을 부여해도 가족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 밝혔다. 가족까지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받아주면은. 네. 그리고 난민 수용 비용이 17조 원이래. 이게 2015년도 기사입니다. 2015년도 11월 12일자 기사인데 난민 수용 비용이 17조래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독일이 난민 수용 비용이 17조인데 한국은요?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은 저렇게 되는 거. 이거 보니까 여기는 스웨덴도 포기했어요. 왜?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2017년에 총격전 방화 등 강력 사건이 129건 발생했고 우즈벡 출신 난민이 난민 신청이 불허되자 트럭 몰고 도심에 질주해서 5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강간하고 저런 폭탄 테러 일으키고 저런 트럭 저런 거 하고 할 거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제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네.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좌쪽에서 통일만 할 때 제일 떠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통일되게 되면은 급작스러운 통일이 되게 되면은 100만 명 가까운 북한 주민들이 예. 한국을 내려오기 때문에 예.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던 사람들이 저 난민 받는 데는 저렇게 예. 허위적이네요. 예. 그러면 북한 주민들 100만 명이 내려와서는 한국이 무너지는데 예. 난민 100만 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 한국이 더 부강 발전해지나요? 참 저희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중 뭐지 저건 그 뭐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 성격 있는 사람들 보고 다중인격 예, 다중인격자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얘들이 이게 대가리가 안 되니까 예. 지가 어제 해놓고 했던 말도 토 하나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지가 못 알아들어요. 북한하고 통일돼 급작스러운 통일이 되게 되면은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 난민 들어온다니까 전혀 그딴 소리 안 해. 예. 그건 무슨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대가 아니야. 아니 요거 자꾸 하냐. 이거 시리아 내전 한번 볼까요? 시리아 내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리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촉발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사실은 시리아 내전 원인에는 설명대로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 요약하자면 본래 경제가 안 좋았고 난민에 의한 일자리 교란. 요 나오잖아. 난민에 의한 일자리 교란. 그리고 흉작으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되었고 민심이 흉흉한 와중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어 유혈 진압에 따른 시민 사망으로 크게 격화되었다. 여기 지금 난민들이 와가지고 난리친 것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는 지역민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자 지지 성향과 무슬림 형제단 계열의 세력이 상당하다는 복합적인 실체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슬람 난민 문제 가지고 막 이 애들이 와가지고 테러하고 하니까는 때려잡고 하니까 주변국들이 개입한 거야. 개입하면서 그죠? 시리아가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지금 극렬히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북한 주민들 100만 명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이 큰 혼란이 난다고 말했던 그분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북한 주민들은 반항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여기 내려와서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예.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 종교 교리와 어긋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죽어도 싸워요. 네. 그러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는 사람 100만 명이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네. 아니면은 자기 죽어도 지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애들 100만 명이 내려오는 게 좋을까요? 들어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 우리 동포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저기 잘 교육시켜가지고 뭐 일자리도 만들어주게 하고 다 우리 동포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네. 갈 데 없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내려올 일도 없어요 사실은. 네. 저기 가게 되면은 북한에 땅이 있잖아요. 네. 자기 살던 집이 있어요. 네. 통일됐을 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내놓아야 네. 한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 네. 한국에 친척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한국이 정말 궁금해 네. 안 가보면 미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네. 그 세 번째 정말로 똑똑해가지고 야 이게 한국 가서 지금 투자하게 되면은 대박 된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 다 해봤자요 다 해봤자 10만이에요 네. 지금 중국 조선족이도 포함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100만 가까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들만 네. 저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 자체에서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갈 데가 없어요. 예.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그럼 어떤 게 더 바람직하냐고요. 그죠. 전 그분이 좀 그 통을 빨리 되게 되면 큰일 난다고 했던 그분이 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이번에 난민 문제도 좀 이렇게 본인이 했던 그렇게 충실한 그런 논문이라든가 이런 좀 제출 그 국회의원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겨레가 어떤 언론인가 보니까 김일성 대학생들 뭐 서울대로 서울대생 김일성 대학으로 한국 내 친북한 여론을 만들고 있는 한겨레 이 신문이 한겨레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 우리가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를 했다고 하지만은 이 보통의 언론사들은 봐가지고 야 이거 이 뭐 친북한적인 이런 거는 또 안 쓴다고 근데 이런 걸 써요.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떤 기사를 썼는가 볼까요? 자 조갑제닷컴에서 한겨레가 우리 민족끼리 접속해보자 과거 기사를 썼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찾아봐서 친북 사이트 들어가기 보니까 2005년도 6월 10일 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차 싶었다. 18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마감 몇 시간 앞둔 시점 불이 나게 총년 야 여기 조총년이죠. 네, 조총년. 예. 조총년 50돌 관련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조총년 50돌 기사를 왜 쓰고 있습니까? 한겨레 기자가 제일 조선인 총년 앞에 총년 앞에 인터넷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은 것이다. 다 처음에 총년 인터넷 서버가 다운된 줄 알았다. 하지만 총년 계열의 조선대 조선대 이게 그러니까 조선대학교라고 청년 쪽에서 조총련 쪽에서 만든 대학교예요. 아, 일본에 있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은 걸 보고 이들의 공통점 이른바 친북 사이트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도쿄에서 청년 중앙대 대회를 취재하면서 이런 걸 왜 취재하는 건 모르겠어요. 대회장 정면에 걸린 김일성 주석과 이게 말이 좋아 기사 취재라 하는 거지 이렇게 취재인 척하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초상화를 보면서 세상 북한 사회의 봉건성을 확인토했다. 대학 시절 사회과학 동아리를 기웃거리면서 사회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분배의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개똥 철학을 쌓았지만 수령을 민족의 지도자를 모시는 주체 사상은 영 아니었다. 그런데 대통령도 탄핵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건 또 뭔가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에 대해서만 한심했지 정작 서핑의 자유조차 허락하지 않는 조국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황급히 총련과 자주 연락하는 시민단체를 전화를 걸었다. 이게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 한 이야기. 지난해 가을부터인가 총련과 조선신보에 못 들어가요.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야 뭐 전화로 자주 연락하니까 조선신보나 이 북한 쪽하고 자주 연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괜스레 화가 났다. 친북 사이트 차단은 나로선 언론의 자유 침해요. 주사파로선 사상의 자유 침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윤리위원회 전화를 걸었다. 이 단체는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이 의뢰한 사이트 친북성을 심의하는 단체. 전화 하라는 뜻이네요? 하라는 뜻이지. 네. 심의 결과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돼 인터넷망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명령이 내려진다. 이미 32개의 사이트가 차단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럴 때 세계 최고의 해커 강국이자 불법 복제의 천국으로서 인터넷에 수많은 뒷구멍을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네티즌을 믿어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검색한 뒤 30분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 물론 이렇게 접속하면 반국가단체와
회합 통신을 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걸면 걸린다. 그 방법을 공개가 아주 간단하다. 대신 인터넷 속도가 무진장 느려진다. 뭐 옛날에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다녔던 얘들 간첩이라는 이야기라. 단파 라디오를 왜 가지고 다니냐고. 비하면은 보안법 사범으로서는 아주 편해진 거다.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자. 뭐 익스플로에서 쭉 해가 내가 중간에 차단식 안 보이게 막아놨는데 이렇게 방법까지 써놓은 거예요. 저게 이번에 그 뭐 그 뭐 이탈 뭐 탈북민 중에서도 또 누군가 하나가 좀 헛소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왜, 그니까, 뭐, 하태경 의원은 또 호소를 했잖아요. 뭐, 예. 북한 사이트, 북한 뭐, 채널 보게 하자고. 예. 그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왜, 북한 채널 뭐, 봐서 뭐, 어차피 뭐, 믿지도 않을 거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북한 채널이, 예. 북한의 TV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예. 정부를 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면은, 예.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당국의 정책, 홍보수단이 전부인, 예. 선전선동이 전부인 그런 TV나 어떤 언론이 아니고, 예. 정말로 정당한 잣대를 가지고, 예. 정당한 잣대를 가지고 정부의 부패와 부조리, 예. 혹은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부시는, 예. 그런 언론이게 되면은, 예. 충분히 우리도 봐야 돼요. 예. 보잖아요. 우리 미국 것도 보고 다 봐요. 예. 근데 왜 보지 말아야 되냐면은, 예. 북한은, 예. 언론 자체가, 예. 정보를, 그러니까 정부를 위한 그러니까 김정은을 위한 선동 선전의 매체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 한마디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예. 나는 배 쫄쫄 굶으면서도 TV를 켜게 되면 막 명태가 산처럼 쏟아져요. 예. 막 그 들판에 막 황금빛 나락이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예. 야, 내가 조금만 참으면은, 예. 저거 먹을 수 있겠구나. 예. 예. 그게 선전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배고프면서도, 예. 아, 저걸 먹을 수 있는 걸 기다려가지고 불만이 없어져요. 불만을 못하죠. 무서우니까 예. 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자기 형을 암살하고,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 쏴 죽이고, 아니, 5세까지 장군이었던 애를 갑자기 또 탄광에 쳐내려 보내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애가, 그 수없이 많은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얼어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 가문의 자식이잖아요.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자기는 38억 5천인지 뭐, 전체 북한에서, 그 뭐지, GDP라고 그러죠? 전체 북한, 예, 예, 예. 그 생산량, 우리나라가 뭐, 그냥 거기에 4분의 1인가, 5분의 1인가를 사치품을 사서 자기 처먹는 데 쓰고 있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고, 그걸 우리도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애가 이 도라방을 한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좋아요가 70%가 된다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북한 방송 보여준다? 예.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아요? 다 세뇌되는 거지 뭐. 아니 북한 방송 딱 틀어봐요. 그러면 이게 선전선동과 일반 방송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예. 일반 우리가 뉴스를 틀잖아요. 예. 그러면 집중시키게 하는 음악을 틀어요. 딴따당 뭐 그 집중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뉴스에 말을 듣게 하는 걸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북한 방송은 딱 틀잖아요. 예. 조선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익숙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공경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김정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어? 실제는 정말로 쓰레기 같은 새끼인데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그걸 듣고 세뇌됐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예. 북한 TV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북한 TV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성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처럼 정보를 알려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공정한 언론인 우리나라도 지금은 아니죠.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피하잖아요. 예. TV를. 예. 우리는 전 요즘 한 2년째 TV 안 봐요. 예. 대신에 북한 주민들과 그런 공정성이 지금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욕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도 백놈 중에 한 놈 말을 하잖아요. 예. 북한은 그게 없다니까요, 아예. 예. 오직 김정일이는 몽땅 잘해요. 그러면 사람이 처음에는 몰라요. 예. 에이 설마 하는데 예. 계속 그 말만 해요. 예. 1년이 가도 그 말하고 2년이 가도 그 말을 해요. 세뇌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쟤는 진짜 잘못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김일성이가 설방을 가지고 폭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믿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한겨레라는 신문은 북한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충성했고 저기서 쓰는 기자는 뭐 옛날 단파 라디오 갖고 다녔다 하면 저 간첩인데 저런 놈들이 그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저런 매체가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교회를 지금 이단으로 몰고 있고 지금 뭐 한국의 교회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네. 만든다고 해가지고 북한 편을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죽이는 게 그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고 김일성 교수가 한국 교회를 부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교수 따라가서 저질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종교는 아편과 같고 네. 종교는 인민의 적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똘마니들은 당연히 김일성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저게 저는 크리스찬에서 굉장히 지금 그 자긍심을 갑자기 말아가니까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저들이 저렇게 두려워한다는 거는 기독교가 기독교만이 지금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기 기독교가 저기 한겨레가 뭐 에스더나 기독교 탄압하는 걸 보고 내가 그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구나 대한민국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기독교나 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교회 그래서 내가 감독 뭐 교회 가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뭐 다른 종교 가진 분들한테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사람이 말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고 뭐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저 사람들한테 가장 두려운 존재는 기독교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불교는 뭐 혐오 집단이고 이렇게 말했겠죠. 예.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어쩌면은 지금 저 사람들이 이 기독교만 없어지게 되면은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어깨가 더 무거워지고 그러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덕분에 내가 씨 예배를 지난주에 예배를 일주일에 네 번 나갔습니다. 아, 힘들다. 자, 동성애자와 난민을 선거운동원으로 쓰려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볼까요? 자, 공직선거법입니다. 여기 저기 15조에 보시면은 요 밑에 보시면은 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일 후 3년의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이 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난민을 왕창 받아온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그 영주권을 주고 3년이 지나면은 그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못해도 지방선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선거는 싹쓸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난민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또 다문화 가정 계속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주당 찍을 거 아닙니까? 난민들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기 또 뭐 있나요? 이런 애들. 전국에 동성애자가 60만 명이래. 그러면 60만 명은 그 저기 저 뭐야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 찍을 거 아닙니까? 5만 명이 60만 명. 60만 명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저기 그거 저기 선거운동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쟤들이 돈 벌어가지고 당비를 낸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돈 받아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죠. 전국에 동성애자가 60만 명인데 이거는 저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성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어오시면은 모텔에 가서 샤워하면 에이즈 걸리나요? 네. 그 방송 해놓은 거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월 600만 원이고 이것도 반차값도 준대. 치료하겠다고 서울로 가면 교통비도 준대. 비행값도. 아니 저런 거는 암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어떤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렇게 더 해줘야 되니. 아니 그러면 저기 그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연평도 뭐 혹은 뭐 지난번에 K9 자주포 터져가지고 다친 병사 화상 입은 병사 한 달에 600만 원씩 그 돈 대줍니까? 아니 전 다른 걸 몰라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왜 이 소방관들이 있잖아요. 소방관들이 그 이 뭐야 그 돈이 뭐죠 이게 물자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 사람들 장비를 사주는데 좀 저만큼 투자했으면 우리나라 소방대는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비를 쓰겠네요. 그러니까 진짜야. 제가 그 문재인 정권은 히틀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정권 얘들은 사탄의 집단이고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자기들 정권 잡으려고 이 지금 이 동성애자들 이 보세요. 이게 여성 인권 뭐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 여성들 사이로 이렇게 벌거벗은 애들이 걸어 다니고 하는데 이거는 왜 처벌 못 하냐 안 하냐고. 야, 그러면 저기 바바리맨 처벌 못 해요. 그러니까 여고생 앞에서 네. 벗는 바바리맨 처벌 못 한다고. 처벌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아니, 저거하고 뭐가 틀린데요? 그럼 그건 저건 범죄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래가지고 지방 정권을 다 잡으면요 지방에 뭐 무상 교육이니 무상 급식이니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자기들 그 업체들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죠? 노조 네. 만들고 또 노조 당비 받고 노조 비용 받고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들 정권 잡겠다고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개자식들이라고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정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국가가 없어지면은 그 정치도 없어져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자 보세요 민주통합당 게이파티 다 민주통합당 민주당 애들이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은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 동성애를 퍼뜨리고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 방위산업 해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역사 지우기 이거 대한민국 전체 지우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에이즈가 퍼져가지고 저 그거를 막는 게 교회고 그 중에 핵심이 지금 에스더라는 그 기도 운동하는 모임인데 거기를 갔다가 한결에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북한을 추종하고 그 우호적인 북한 사이트 잘 접속하게끔 그따구 기사를 썼던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지목해가지고 아니,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 네. 과연 정말로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게 되면은 네. 쟤들 살아남을 것 같아요? 쟤들 먼저 죽인다니까요 난 이해가 난 저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세뇌가 되게 되면은 저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야 참 할 말이 없네. 자 이게 문재인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 그 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 김구 선생의 목숨 거는 이야. 자 빨리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년 뒤에 건국 100주년이래 임시정부 적통을 확인한대요.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가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면은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네. 초대 왜 말하래요? 이승만 대통령은 빼고 김구만 집어넣는 거지. 아니죠. 김구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먼저 말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논리가 안 맞는 그리고 거지.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48년도에 예. 그 초대 대통령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대통령으로서. 예. 그러니까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 예. 광복이 된 후에. 그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발언하셨다고요. 예예.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죠. 근데 지금 자 상해 임시정부는 뭐 했는가 쭉 보시면 나중에 1차 그 국제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2차 국제 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이런 걸 한번 네이버 저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그 저기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고려 공산당의 이동이라는 사람이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저 한인 사회당의 또 관계자였는데 1919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다가 모스크바 코민테른에 네. 파견해가지고 레닌한테 자금을 400만 불을 받아온대요. 받아오다가 중간에 이게 이르쿠츠크 공산당한테 뺏긴 거야. 그러니까 저끼리 싸우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상해 임시정부는 실질적으로 한인사회당의 정부이며 사회당은 한인사회당은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 심신을 바치겠다. 이런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정부이면 우리가 공산주의 활동을 위해서 심신을 바치겠으니 그 400만 루블은 우리한테 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돈을 받아오다가 또 틀려. 그래 아 틀린 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돈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죠. 김구가 또 암살 지름 보내가지고 돈 뺏어오라고 자기들끼리 그 레닌 자금 두고 상해 임시정부하고 한인 사회당하고 싸우는데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뭐가 되냐 그게 남로당이 되는 겁니다. 남로당이 되는 거고 한인 사회당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애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 김성주하고 그 북한 정권을 만드는 거고 그래가지고 남과 북이 그 소위 말해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남에는 남노당, 북에는 북한 정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엉망진창이 됐던 겁니다. 이게 지금 1920년, 21년 이때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레닌, 김구는 임시정부가 공산주의까지 대표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그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레닌 자금을 둘러싸고 임시정부의 암투로 국제적 신용이 하락했고,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노당이 주축이 되고, 이 사람들이 내가 민족 지도자의 반일 운동했어. 아직까지도 그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일 운동. 너 관주해지. 예. 그러면 해야지. 왜 반중은 안 하는데 중국이 6.25 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100만 명 끌고. 그죠. 왜 반중은 안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가 있었던 반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나 이 소위 말해 민주화 인사라는 사람들은 다 제 똘마니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저걸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예.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를 챙겨준 사람은 예. 중국 국민당이었어요. 예. 공산당이 아니고 예. 중국 국민당이 마지막까지 끌고 다니면서 했었다고요. 예. 근데 왜 공산당을 도와요? 왜 공산당 편을 들어? 웃기지 않아요? 하여튼 종자들이 희한한 놈들이 1920년에 청산리 저쪽에서 진짜 이게 총격전 벌이고 싸우고 네. 있을 때 이놈의 새끼들은 상해 임시정부 얘들은 네. 그 소련 그 공산당 자금 받고 그냥 저끼리 암살하고 자기들끼리 내가 이 돈 써야 된다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려인 네. 강제 이주 20만 명 끌려갔던 그 21일 동안 네. 기차 타고 러시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37년부터 39년 사이에 스탈린 500만 명 체포하고 그 중에 한 50만 명을 처형했는데 여기는 뭐 17만 2천이나 나오는데 실제로는 한 25만 정도 되는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그 중에 뭐 한 6에서 한 8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한 10월 달에 한 겨울철에 저기 가가지고 저기 떨어져가지고 손으로 흙으로 그 무덤을 파, 저기 움막을 파고 저기서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6에서 8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가지고 추모제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저런 거에 대해서는 저런 공산주의 세력들의 잔악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딴 소리 하죠. 엉뚱한 이제 이야기하죠. 그 뭐야 고려인들에 대한 이주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 그 농경 문화를 네. 쌀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는 네. 사람 죽여놓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 죽여놓고 야 난 정말로 네. 정말로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야 어쩔 수 없이 얘가 딱 죽어줘야 돼가지고 죽여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저기 제목 총원의 길이라는 네. 방송을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우리가 뭐 한 몇 개월 했는데 자 여기 이 소련이에요. 소련의 지금 라지돌리노에라는 네. 그 지역에 가니까 김일성 생각하자고 하니까 가는 거야. 김정일이. 김일성이 살던 집 가자고 하니까는 저기서 김정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지. 라자돌리나 혈통이죠. 예. 라자돌리노의 혈통인 거예요. 그리고 희노지 반공 학생은 이거 요즘에 교과서에 삭제되고 있는데. 이게 45년도에 그 김일성이하고 쭉 내려오니까 와가지고 막 재산 빼앗고 잡아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잡아 죽이고 하니까는 야 이거 씨 이거 뭐야 저 뭐 일본보다 더 못하네 이래가지고 그 중학생들 들고 일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3명이 뭐 사망했고 천여 명이 근거돼가지고 그 시베리아 벌목공을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 저 신유주 반공학생 우이고가 가장 그 위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예, 예. 1917년 러시아에서 소위 어떤 그 공산 정권이 탄생했잖아요. 예, 예. 그 이후로 예. 최초로 공산당에 반대해서 싸운 첫 위거였어요. 아 반소 반 예. 반공. 그죠, 예, 예. 아 시위가 첫 번째였다고.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대요. 역사 예. 교과서에서. 예. 자 그리고 1950년에 5월 30일 총선 등의 합법을 가장하여 북한 정치적 침투 교두보를 확보를 했던 성시백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민주국민당 이것도 뭐 민주자 나오네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한테 남한의 저 군인 정치인 경찰 외교관한테 어마어마하게 금품을 살포한 거예요. 자 이거는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우리가 써놓은 기사인데 이게 194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공통으로 그 조선은행 화폐를 그죠. 썼어요. 예, 예. 근데 47년도 12월 달에 북한이 비밀리에 화폐 예, 계획을 단행하는데
국권, 그러니까 조선은행권을 어선으로 남한에 보내요. 네.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가지고 남과 북이 뭐 무역도 하고 했다 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작 자금을 사용하는데 언론사 10개를 만든대. 그리고 정치인 군인들을 매수한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 민족의 영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열사 1997년 5월 26일 날 노동신문 2면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에 뭐 여기가 간첩 성시백이 이렇게 위대하게 공작을 했다. 이거를 저기 그 친송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신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뭐 여기 쭉 보면은 림정 계열 반일 독립 운동자로서 뭐 이 사람은 임정에서 일했나 네. 보네. 네. 남조선에 귀국한 성시백 동료 임정에서 일했는데 북한과 간첩하고 있잖아. 이게 다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임정이죠. 임시정부 그럴 거예요. 그죠. 임시정부. 네. 조선중앙일보를 창간하는데요. 광영일보를 비롯한 10여 종이 되는 신문을 경영하고 서울 한복판에서만 아니라 보란듯이 영어, 중어, 프랑스어로 된 화보, 해방조선과 조국통신을 발행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를 배포했다. 그리고 뭐 중간 세력을 저들 편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각종 작업을 했는데 중간 정당 단체들을 반미 자주통일 위한 통일전선 대우에 결속시키기 위한 사업을 했다. 이렇게 쭉 돼 있고 이거는 간첩 성시백이하고 김구하고 했던 대화입니다. 이게 그 저기 성시백이가 제 생각에는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뭐 한생을 바쳐오신 분인데 김일성 장군을 직접 뭐 찾아뵙는 것이 어떠한가 말입니다. 최근에 이북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 자주역량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대표자를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인데 이 거사가 성사되기만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이 아니겠는가 뭐 의견입니다. 이러니까 김구가 뭐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네 말에는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라면 무조건 경원시하며 적으로 규정한 이 김구를 북의 공산자들이라고 주의자들이라고 반가워할 리가 없지 않은가. 야, 저건 사기잖아요. 저 뭐야 김구는 러시아에다가 자기는 영원히 공산주의 혁명을 하겠다고 서약서 보내고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더만 이 저기 미국 사람들의 신인 노릇을 하는 이승만과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북에 들어가서 김일성 장군과 마주 앉으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김구가 북한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구를 지금 찬양하는 거고 이게 지금 4.19 때 모습인데 4.19 당시에 여성 인권이 있었습니까? 1950년 당시에 이런 애들이 기어 나왔다고 이게 다 조작되고 그런 소위 말해가지고 그 조작된 여론에 의해가지고 다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도살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에 갖고 온 게 이승만인데 이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런 게 되냐고 자 똑같잖아요 광우병 이 고등학생들이 뭘 알아가 나와요. 이거 볼까요? 중고생 혁명연구 1960년에 4.19 혁명 2016년에 중고생 혁명연구 얘들 뒤에 배후하는 게 통진당 세력이라고 기사가 여러 번 나온 거 아닙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 하야 중고생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보세요.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빨간 깃발 들고 이지랄병 한 거고 민중통합당 민중연합당 민중연합당 네, 그게 저게 통진당 후속 통진당 후속이죠. 네. 이런 애들이 이렇게 다 끌고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 간첩이죠. 이 사람은 간첩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하냐 이거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은 왜 입 다물고 있는데. 국정원 해체. 그리고 학생들이 사드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보세요 이.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박근혜 적폐 오케이 거기까지는 제가 저 도라라방에 말한 건가 이해돼. 사드 즉각 처리하고선 지은에 배치했어. 그래요. 참 개새끼죠. 이건 저 해군기지 결사반대. 자, 국정원 해체. 그 국정원장 3명 잡아가고요. 이 사람, 지금 북한, 친북한, 북한에 나라 팔아넘기고 있죠. 자, 이 북한을 뽑입니다. 사회주의 헌법. 3조에 보면 사람중심 세계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람중심 경제, 사람중심 나오죠. 북한을 뽑에 나오는 게 사람중심입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자,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모텔에서 샤워하면 에이즈 걸리나 이거를 꼭 보십시오.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김에 뭐 여기 후원도 좀 하시면 좋고요. 자, 해외에서 수간 개하고 결혼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돼 합법화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동물과의 성행위가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되었다. 아니 저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은요 예. 저걸 불법화시킬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아니 그 똥꼬충들끼리 서로가 합법이라는데 지금 저걸 왜 이걸 뭐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저게 개 항문에다 네. 해가지고 개 발을 묶어놓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우 더러워 씨. 그 내가 아유 방송에서 아유 더러워 이러면은 나를 차별 그 민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수간협회가 4,200명이래 수간협회가. 야 개하고 하는 놈들이 전국에서 이런 꼬마들하고 이런 강아지들하고 하는 게 4,200명이 된대요. 아니 그 개고기 먹는다고 그렇게 생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네. 저런 거 먹으면 가만히 있어요. 저건 그러니까. 저건 개의 저건 야 저건 뭐 저건 그냥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다 해상 결정을 규탄한다 이래다 했고 이제 우리는 독재 세력이자 인권 파괴 세력을 규정한다 뭐 이래다 했는데 전부 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한국 개의 인권연대 지금 이 동성애하고 이 공산주의는 지금 같이 한 묶음으로 지금 엮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묶음 엮여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 막시즘 여기 동성애 나오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고 억압의 뿌리를 파헤치고 성소수자 해방을 전망을 다룬다.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여기, 어떻게 여기 가는 거지? 씨발 마르크스가 씨발 또 똥구멍으로 이거 하라고 하던 가르친 아이 무식한 새끼들. 성소수자의 해방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뭐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요. 저기 저 어떻게 저게 지금 좀 어떻게 말을 지어낼 수 있지 저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서 이런 짓거리 한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다가 동성애 퍼뜨리겠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어? 군정법 뭐 92조 6항인가요? 96조 2항인가요? 그거 없애겠다고 하는 게 참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군인들한테 이런 걸 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군 장교도 있고요. 이게 소인감이 뭐야? 소인감이 장교도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자 삼성 장군 그러면 얘는 동성애자 같으면 민주당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전화 받고 하는 것들 빼가지고 민주당이나 이런 데 넘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이제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연결돼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런 데서 빼가지고 이런 애들이 뭐 하나 듣고 감청해가지고 어디 뭐야 저 아니 직통전화 놨다니까요 지금 그래요? 지금 정훈이하고 재인이하고 지금 직통전화를 놓고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개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차량에다가 도청장치 설치해가지고 당연하죠 다 기밀 빼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냐 동성애 잘 옹호하는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하고 네. 북한하고 연결돼 있고 자 한국당 동성애 찬성하냐니까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성소수와 차별하면 안 된다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그럼 성다수자는 차별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리 그 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단순한 계층 갈등이 아니라 공산제국주의 100년 전 그게 물밑에서 이때까지 100년 전부터 지금 흘러온 게 그쵸. 지금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소위 말해서 북한과 이게 지금 한반도가 통일돼버리면 중국이 위험하거든. 그죠. 중국이 위험하니까 지금 북한도 살려야 되고 중국도 살려야 되고 하니까는 이 대한민국 이 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 동성애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정신 세계를 완전히 파괴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예 실을 말려버리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제국주의 100년 전쟁이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 영적인 전쟁이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 이 교회 세력이 이게 지금 제일 앞장서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파괴하겠다고 나오는 그래서 파괴하겠다고 한결에고 그 법무부 인권국장이고 그 김우겸 저기 대변인이 저기 한결에 기자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인데 여기서 패하면 한국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대형 교회는 가만히 있냐고 성정의 씨 똥구멍 그 섹스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고 사탄한테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좀 제발 눈 좀 감지 마십시오 아 진짜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서울대 나오고 연구대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눈 감는 게 뭐가 무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는 안 되고 이제 너는 하라고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으니까 네. 넌 하래요. 그러면서 자 본인들은 더 훌륭하대요. 참말로 요즘에 저희한테 총 좀 총 좀 구해달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총을 구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저 뭡니까 이거 비비탄 이거 이 소음건 총을 이렇게 했는데 좀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열받는다는 거지. 예. 근데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파 쪽에도 전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어쩌면은 그 적과 악이 확실하게 구분됐잖아요. 예. 적 어쩐 동료 계층과 예. 적대 계층과 예. 적과 동료 분자와 예. 그리고 전사들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쩌면은 위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걸 지혜롭게 잘 넘기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정의라는 거는 예. 정의라는 건 언젠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소고기 먹으면은 뇌 구멍 숭숭 뚫리다던 여자가 예.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이제 장사하고 있잖아요. 누구죠? 그 김미환과 하는 여자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여자가 지금 말을 못해서 그러지 가가지고 예. 이거 먹고 구멍 안 뚫리냐고 물어보거든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때 당신은 그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커요. 멀리 보게 되면은 조금만 멀리 봐도 이제 오늘이 5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이니까 내일 모레 미국 시간은 모레니까 모레가 지나가게 되면은 네. 많은 변화들이 아마 감지될 겁니다. 내가 요즘에 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 이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이게 그 성경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걸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르죠. 이게 그 한미 상호 방위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란 얘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도 동급이 아닌데 그때는 한국은 시체하고 뭐 저기 거짓말 있는 동급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동급이 됐다는 거는 만약에 아버지가 있고 밑에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 한 명은 저기 엄청나게 부자야 잘 살아 대기업 회장이야 하나 그 막내는 애 하나 있는데 막내는 얘는 뭐 비를 먹고 그냥 비리비리해 그 이 새끼야 밖에서 보면은 만날 수가 없겠죠 근데 아버지가 야 밥 먹자 다 모여라 같은 밥상 위에 앉으면 다 그죠 또 동급이잖아요 동급 그죠. 내가 그걸 보고 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상호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서로 방해하라는 건데 미국 가가지고 뭐라고 구워 삶았을까 난 그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국과 미국은 같은 형제 자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상호 너하고 나하고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요즘에 보니까는 아 이 야 이분이 진짜로 대단한 분이구나. 어쩌면은 참 그게 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게 없었으면은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존재하지 못하죠. 사실 이 정도 언론이 장악될 정도로 이게 적화가 됐는데 네. 그래도 이게 정말 저는 신기한 게요. 유튜브를 네.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야 없어졌으면 했어요. 네. 왜 이게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무슨 뭐 그 누구죠? 그 개 그 이상한 애들 그 머리 기르는 그 개들부터 시작. 예. 네.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거짓말을 하지? 네. 막 화가 났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꿨어요? 예. 지금 보수가 더 막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이 바꿨어요. 그걸.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튜브를 가짜뉴스 진실에 탄압하려고 하다가 자기들도 유튜브 세트장을 만들어 방송을 한대요. 유튜브 방송을 한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언론이 잡혔다고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했어요. 예. 그런데 유튜브라는 매체가 쨍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탄압을 한다고 해도 보수 우파의 정신을 가진 유튜버들에 의해서 진실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신의 뜻은 위대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제 쭉 보잖아요. 성경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야 이게 사람은 지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한테 정말로 절 간절히 매달려요. 예. 지가 조금만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네가 나 언제 도와줬어 이렇게 돼요 딱. 근데 지가 당장 죽게 되게 되면은 이제 아, 나 정말로 어쩌면은 우리한테 온 이 고통이 우리가 좀 더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게 갑자기
갑자기 제가 이제 너무 정교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정교적이 아니고 그 애국가에 하나님 모아서 그 나라 만세 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 보니까 내가 요즘에 뭔 생각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과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미국은 사실은 남침대교가 다 이렇게 쓸고 정치적으로 압력 넣는다 아닙니까? 그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학교도 뭐 저기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그 프린스턴대 학교를 세 개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성경적인 베이스를 깔고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맥가더니 뭐 이런 거물급들을 한국에 끌고 와가지고 한국을 지금 6.25에서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낸 거고 그러면 그 성경을 어디서 배웠나? 감옥에서 배운 거야. 한성 감옥에서 5년 넘게 있으면서 그럼 한성 감옥은 왜 들어갔나? 자유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진짜 그 당시로서는 반국가적인 왕권에 대항하다 들어간 거야. 왕권에 대항하다 들어갔는데 왕권은 왜 대항했냐? 누가 야 교회 좀 가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봤더만은 뭐 자유가 어쩌고 민주주의가 어쩌고 막 인권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놀래가지고 배제학당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 자유 뭐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 떠들고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5년 동안 까방에 있은 거예요. 누가 이승만 그 대통령 인간 이승만한테 야 교회 가자고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나 요즘에 이게 진짜로 신의 섭리 앞쪽을 보면서 말하자니까 이게 목이 고북목된 것 같아. 하여튼 신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자 사탄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행위들 하지 마시고요. 저 내일부터 저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아시는 정치인들 있죠. 전화 한 통씩 해가지고 다 항의 전화하시고 그 법무부 장관 해임하라고 압력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은 기독교가 될지 몰라도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교 자체가 싫어요. 예. 왜? 독재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필요 없는 게 종교예요. 예. 종교가 있으면 독재자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은 기독교가 첫 스타트를 떼지만은 언젠가는 카톨릭도 또 언젠가는 불교도 또 언젠가는 다른 수많은 종교들도 곧 타겟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히틀러 문틀러 저 용어를 좀 그 널리 퍼뜨려 주시고 하는 게 지금 히틀러 아닙니까? 그리고 요 책도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책을 많이 사주시면 우리가 더 좋은 방송 마이크도 새로운 거 살게. 마이크 좀 새로운 거 좀 사게. 돈이 없어서 못 사고. 후원도 좀 하시고요. 그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면 저희가 경영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민주노총 이 해부를 적나라하게 해부하는 방송을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사례 비용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뭐 일단 번호판 뽑고 기다리세요. 내가 죽이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초 단위로 나눠서 선택권을 줄 테니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죽인다고 전화해 주시는 분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저걸로 후원 기다려. 이왕이면 문자 메시지 통으로 샵 70 여기 좌측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죠. 샵 7070325로 문자로 주시면 더 감사하게 문자로 한 통 2,000원이니까 그쪽으로 저 협박 전화 협박 문자 보내주시면 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장도 해드릴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면 협박 문자가 2,000원씩 내면서 와주게 됩니까? 빌딩 사기는 나중에. 아이고 좋겠다. 예. 아유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게 맛이 많이 간가 보구나. 마이크 살 돈이 없는 거야. 아 또 힘드네.